ADHD는 귀찮아서 뭔가 못 일어나는 느낌이 강한가면 우울증은 뭔가 무기력해서 이불 속에서 갇혀 지내는 느낌? 아 그것도 계획을 망친 것 같아요. 잠자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거. 그때 딱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랑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KFC가 치킨 나이트를 9시부터 시작을 해요. 아~ 저는 그럼 1+1이니까 그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기도 해요. 근데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아 0칼로리지 맛있으니까 또 운동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몸무게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몸무게를 혹시 승우님은 이번 해 무슨 책을 읽기로 했었던 게 있었을까요? 제 채널에서 가끔씩 제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제가 산 책들을 리뷰하는 영상들을 올렸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하필 그 컨텐츠를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울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글을 잘 못 읽겠더라고요. 사놓고 못 읽어놓은 책들이 좀 몇 권 있고 읽어는 놨는데 리뷰 영상을 못 찍은 게 있어요. 그게 진도가 계속 밀렸고 다른 책들도 사놓고 리뷰를 못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. 저는 올해 우울증이 좀 심했었어가지고 책을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나가긴 했었는데 막상 책은 한 번도 읽지 않고 사람 만나는데 의의를 두고 집 밖에 나가서 좀 무기력함을 벗어보자 라는 의미를 두고 모임만 꾸준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최고죠.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사석에 올해 약간 망친 계획 중 하나네요. 네 그러네요. 저도 이번에 올해 책을 읽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던 게 있는데 책 제목이 인듀어예요. 참을성에 관한 책인데 아 근데 그 책 두께를 보면 다 읽었을 때 참을성이 생길 것 같아요. 두께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한 요 정도 되나? 한 몇백 쪽 500책? 500쪽 되나? 와 500쪽짜리 텐지 그거 혹시 성경책 아니에요? 근데 그게 또 글씨도 빽빽해요. 또 심지어 성경책 맞네요. 네 글씨도 빽빽한데 이게 두껍기도 하니까 아, 성당 다니는 저도 성경책 맨날 읽진 않는데 수요일날 그 독서 모임이 있는데 지금 아.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는다? 그 책을 지금 읽어서 지금 리뷰를 써야 하는데 네.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약간씩은. 아 맞아 요즘 책들 기한을 못 지키다 보니까 저도 사실 카드 연체 몇 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아예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결정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유지를 그만해야 하는데 풀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10을 다시 돌려야 하는데 누룽지를 드시지 마세요 절대. 이 사소한 계획이라도 실천을 하는 거에서 주변 사람들은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마냥 좋은 환경으로만 바꿀 수 없잖아요. 정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좀 더 상처를 덜 받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? 적응을 안 해도 되니까 환경이 이래. 그럼 나는 내가 그 안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 거야. 이런 방법 각자 갖고 있으세요. 우울함에서 나오는 건 일단 현실 속으로 한 발자국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약간 불안감이 작용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. 참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. 요구할 줄도 알아야하는 게 언어 스킬? 대화의 기술. 네,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되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저 다듬어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. 항상 이 뭔가 다듬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의식을 하는데 생각하면서 바로 말이 튀어나오기가 힘들거든요. 나를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을 퍼지려면 목소리를 잘 내는 것부터 라고 생각을 맞아요. 하시는 분들 피부에 염증이 생겼으면 이게 금방 치료하면 금방 낫잖아요. 근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만성 염증으로 병나잖아요. 아... 그러니까 우울증도 만성 우울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가서 피부 약을 처방받듯이 내가 필요하다면 정신과에 가서 뭔가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한 걸음의 발자국이 아닐까 싶긴 해요. 예를 들어 암 같은 것도 초기에 딱 진료하면 완치가 되는데 근데 뭐 희망적인 사례들 있잖아요. 나는 뭐 산속에 들어가고 뭐 양 그 나물만 캐먹고 암을 치료했어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혹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뭔가 난 이 책을 읽고 나는 우울증이 나서 뭐 이러신 분들은 계실 텐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뭔가 자기가 좀 더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가능성이 높은 곳에 배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. 네. 그쵸. 그러니까 우울증에 관한 전문가를 만나는 게 맞지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나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나를 컨트롤을 해줄 수 있고 지켜봐줄 수 있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나는 나를 보는데 이게 내가
내 감정조차도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제대로 보겠어요. 그러니까 나를 너무 보려고 믿는 것도 좋긴 한데 네.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나를 좀 지켜준다는 그런 마지막 배리어 같은 느낌? 네.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.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게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. 맞아요. 저도 왜냐면 보험 몇 년 네. 몇 년 몇 년 헤매다가 보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데 이게 제안을 받는 게 아닐까. 근데 직장을 들어가도 이게 제안을 받는 건 아닐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직장에서는 인사과에서 어떻게 그 병원 내역을까 봐 항상 생각을 그러니까... 해보면 말이 안 돼요. 일단 찾아가고 그다음 내가 안 되면 그 사이드 방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역사학자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역사학자만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역사학자 플러스 유튜버로 이렇게 길이 중첩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약과도 뭔가 있지만 이렇게 중첩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네.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길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늦은 시간까지 다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네,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